항상 그냥 웃긴 사람으로만 생각했고, 그냥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이너 같은 사람? 430의 IQ, 지구를 걷는 축지퍼, 중력을 조절해 공중 부양. 눈빛으로 병들을 고쳐, 내 이름 부르면 모든 게 바뀌어, 다시 일어나 동바의 등불.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. 이번에는 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? 반사회적인 어떤 행위들이 보이는 지점이 있어서 취재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. 노인이 그 하늘궁에서 그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방 안에서는 이른바 불로유라 불리는 우유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 우유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불로유라는 게 일단 뭔지 궁금했고 어떤 영향을 준 물질이길래 약간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해. 근데 우유에다가 신문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고 허전한 안경을 썼어. 네. 열흘 얼마 정도 오래. 근데 안 썼고 그늘이 있는 거야. 53kg였는데 지금 47kg로 내려갔어. 나는 속병 건지. 근데 앞에 보이죠? 우유. 이 우유가 1년 됐어요. 1년 막 7개월, 8개월 막 1년 더 된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. 네. 그럼 이 우유를 커피잔으로 한 잔씩 따라서 얘들 주는 거야. 먹이는 거야. 왜냐면 그거 먹으니까 얘들이 지들이 이렇게 맨날 많이 먹은지 몰라. 한 것도 너무 내야 돼. 이 강아지들한테도 줬다. 얘네들이 나이가 원래 되게 많은데 나이를 잊고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날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약간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저도 보다가 좀 황당했던 건 예수의 아버지라고 해요. 허경영을 예수님은 손을 대야지만 고쳤지만 허경영은 쳐다만 먹어도 고친다.